8kg 잘 빼놓고 10kg 찌고 다시 8kg 뺐는데 이번엔 12kg 찌고 체중이 많이 나와도 걱정, 적게 나와도 걱정. 과식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한 입만 떼먹어봐야지 하다가 결국 다 먹게 되는 거죠. 저도 과식을 때때로 하고 스트레스 받고 후회도 되죠. 그리고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몸이 결과로 빨리빨리 안 보여주면 조바심 나기도 하고 너 진짜 미쳤냐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왔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체중 49kg을 봤어요. 봤는데 이때 현타가 왔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쁜 몸을 알려주는 지표가 체중계 위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니까 저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심한 하체 불균형이 되어 있었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또는 약간 촛농처럼 탄력 없이 안 예쁘게 살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에 너무 과몰입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욕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산화까지 가더라고요. 네. 이러려고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됐죠. 다이어트 하면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후회하죠. 술 먹고 나서 후회하고, 야식 먹고 나서 후회하고, 운동 건너뛰고 나서 후회하고, 이렇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후회 자체는 살을 빼주지도 않고, 우리를 바꾸게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남은 미래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습관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닫게 된 거는 제가 20kg를 빼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고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 습관을 성형하는 거,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뿐이다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 습관학에 대해서 덕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습관이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운이 좋아서 바뀌는 거는 아니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만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뇌의 영역이더라고요. 물론 의지가 충만할 때는 운동도 잘 되고 내가 기꺼이 헬스장 가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치라는 거는 정말 파도처럼 굉장히 번덕스러워요. 그래서 의지가 어쩔 땐 높고 어쩔 땐 낮아서 우리가 의지에 기대서 어떤 계획을 짠다는 거는 처음부터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를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학습하면 무기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가 나 자신을 정의 내려버린 거죠. 내가 언제 조금 컨디션이 좋고 활기가 올라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 직후에 시간이 조금 남는데 이때 조금 에너지가 올라온다. 그리고 먹은 거를 조금 소화시키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점심 먹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스쿼트 10번 이런 식으로 내 습관 씨앗을 심을 토양을 내 24시간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골라 심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 눈에 드러나는 몸 이런 것들은 결국 후행 지표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몸은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난 겉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사실 진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이 수면 밑에 있는 신념 그리고 습관이거든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싶기 때문에 한 번 루틴이 된 것들을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나무 심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작은 것부터 성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어요.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에서 아주 작은 자존감을 획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의 끝판왕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 다이어트로부터 자유로운 것,